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운영체제에 이어가지고 프로세스 관리가 들어가는데, 이 프로세스 관리가 누가 하는 거죠? 네, 바로 운영체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관리를 하는데, 이 프로세스가 뭔지,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뭔지, 그 중에 이제 스케줄링하고 되드락, 요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보면은 우선은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뭐냐. 요게 이제 가끔 출제됩니다. 이 프로세스 부분은 뭐한 1년에 한두 문제 정도? 이 정도 출제되면 많이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프로세서가 할당되는 실체구. 프로세서라는 건 CPU죠. CPU에 실제 할당되는 애가 프로세스다라는 얘기고, 프로시저가 활동 중인 거다 그랬는데, 이 프로시저라고 하는 거는 이 프로세스에 좀더그큰 단위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프로세스보다 큰 단위, 그러니까 프로시저의 더 작은 단위가 프로세스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제일 큰 단위고요. 그 안에서 이제 프로시저, 그 안에서 이제 프로세스 이렇게 단위가 되는 거죠. 자, 비동기적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비동기적인 거다.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동기적이다라는 거는 시간에 맞춰서 아다리가 맞게 들어간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런 걸 이제 동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동기적이지 않다. 비동기적이다라는 거꼭 기억하세요. PCB, 이게 밑에 나오는데 프로세스 제어 블록을 가지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한다. 자, 그래서 PCB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 제어 블록인데, 우리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데이터베이스 볼때 보면 메타데이터라는 거 있었잖아요. 시스템 카탈로그, 그거랑 같은 거예요.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프로세스는 이제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이름 및 고유 식별자나 프로세스 현재 상태나 프로세스 우선순위나 할당된 주변 자원의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더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이것도 프로세스 정의가 한 이만큼 되고요. PCB에 담고 있는 것도 이만큼 되는데, 정보 처리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만 사무자동화에서는 또 그렇게 깊게 볼 필요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자,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런 프로세스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 것인지, 요거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을 스케줄링이라고 한다. 프로세스의 생성 및 실행에 필요한 시스템 자원을 해당 프로세스에 할당하는 작업이다. 프로세스 스케줄링의 목적은 모든 작업들에 대해서 공평성을 유지하고 단위 시간당 처리량을 최대화하고 응답 시간 및 오버헤드를 최소화하는 이러한 형태로 가야 된다. 자, 선점 스케줄링이 나옵니다. 이제 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것과 이제 비선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일제 강점기 때에서 그 많이 이렇게 밑에서 보통 나쁜 말로 하면 똥꼬 닦아주던 사람들이 학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해방이 되고 이승만 정권에서 그걸 처리를 안 했어요, 그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었지. 왜냐면, 당시에 좀 독립투쟁이나 이런 거 하시던 분들은 다 외국에 나가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막 목숨을 걸고 싸웠잖아요. 그렇다 보니 공부할 그런 어떤 기회가 없었단 말이야. 뭐 학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일제에서 있던 애들, 이게 그냥 데려다가 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초창기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좀 친일적인 그런 형태가 있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도 보면 아무래도 일제 40년 정도, 몇 년이죠 정확하게는 제가 뭐 기억은 못해, 45년이라고 하나요? 그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생각해보세요. 제가 마흔이 갓 넘었는데, 내가 일제시대 때 태어난 거야. 그럼 나 태어나자마자 일제시대 사람이니까 일본어를 했을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일본어를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일본 번역서를, 일본 애들이 미국 거 갖다가 번역한 거를 갖다가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상한 단어들이 꽤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또 진짜 제일 큰게 이건 것 같아요. 선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경제학적으로 보면 어떤 장소에 가서 내가 선점한다, 가서 내가 자리를 잡고 있는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반대 개념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어서 꼭 영어로 기억해 주세요. preemptive. preemptive라고 하는 거는 선제 공격하다는 의미고,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 이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이분이 이제 김일성하고 김정일이라고 이름 되게 헷갈리는데, 김정일이죠, 돌아가신 분. 김정일한테 가가지고 그때 뭐 핵무기 막 이렇게 한다 했을 때 벌써 한 15년 정도 된것 같은데, 갔죠, 북한에. 처음으로 미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북한에 방북을 했습니다. 갖고 야, 니네 까불면 끝내버리겠어 하면서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 그 언론들의 미적 헤드라인에 딱 찍힌 게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프리엠티브, 프리엠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야, 니네 까불면 내가 선제 공격할 거야, 이겁니다. 그래서 선점형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애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얘를 밀어낼 수 있는 것,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선점형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어 의미가 개떡같지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를 저희 학교 다닐 때이 얘기를 들었을 때좀 깜짝 놀랐는데 이 교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좀 젊은 층에서 젊은 학자들이 바꿔보자라는 예. 운동이 있었다. 그런데 결국은 꼰대들 때문에 막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욱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점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한 프로세스가 CPU로 할당받아가지고 실행 중이라도 다른 애가 와가지고 탁 치고 너 나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선점 스케줄링이 됩니다. 그럼 비선점은요. 내가 지금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애가, 어떤 애가 들어와도 자리 내주지 않는 게 바로 비선점이 됩니다. 그래서 선점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칠수 있는 거를 뺏어낼 수 있는 거를 선점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긴급하고 높은 우선순위의 프로세스들이 빠르게 처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스케줄링 알고리즘에는 SRT, Shortest Remaining Time 어떤 건지 아시죠? 지금 내가 프로세스 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서 프로세스가 A라고 하는 프로세스와 B라고 하는 프로세스와 C 프로세스가 있는데, 자, A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20이라는 게 남았고 현재 시점에 얘가 5가 남았고 얘가 3이 남았다. 그러면 Shortest Remaining Time 이 잔여 시간이 제일 짧은 애부터 얘를 먼저 처리한다. 그 다음에 얘를 처리하고, 얘를 처리한다. 이게 이제 SRT가 됩니다. 선점형이에요. 자, RR. 이거 라운드 로빈이라는 건 앞에서 우리 타임 슬라이스라는 거 배우셨죠? 시그널 처리. 거기에 사용되는 거예요. 빙글빙글 어떤, 만약에 CPU가 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프로세스, A라고 하는 프로세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이어가지고 B라는 프로세스 돌고요. 나와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나와서 A가 또 돌고요. 뭐 B라는 애가 돌고 그래서 빙글빙글 할당된 시간만큼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만약에 10번이고요. 얘가 20번이다 그러면 얘 타임 슬라이스의 간격이 1초다. 이렇게 이게 10초, 20초라고 했을 때 얘는 10번 왔다 갔다 도는 거고요. 얘는 20번 왔다 갔다 도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가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 얘네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게 우리 시그널 처리고 그 기반에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 바로 RR이 됩니다. 자, 다단계 Q하고 다단계 피드백 Q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프로세스들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상의, 중위, 하위 단계에서 각 단계별 준비 상태 Q를 배치하는 기법이고, 다단계 피드백 Q, 얘는 각 준비 상태 Q마다 부여된 시간 할당량 안에 완료하지 못한 프로세스는 다음 단계 준비 상태로 이동하는 기법이 다단계 피드백 Q래요. 자,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RR이라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SRT,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선점형하고 비선점을 구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선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CPU를 할당받으면 다른 프로세스가 CPU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뺏을 수 없는 방식이 비선점인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뭐 논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번역을 잘못해놔서 영어로. 그래서 요즘에는 정보 처리 쪽에서는 이걸 비선점이라고 안 내고요. 그냥 non-preemptive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영어로 논란거리가 좀 있으니까. 자, 우선은 P4하고 SJF하고 HRN하고 우선순위 이런 애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P4라고 하는 거는 먼저 들어온 놈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차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숏자 퍼스트 얘는 짧은 작업을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요거 SRT하고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SRT는 얘가 돌고 돌고 돌다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선점, 이거 뭐야, RR 방식으로 돌다 보면, 아, 남아있는 잔여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얘가 제일 많았는데, 얘가 이제 중간이고, 얘가 가장 적었단 말이야. 이렇게 하자. 이랬는데, 돌다 보니까 잔여 시간이 얘가 작아질 수도 있어요. 중간에 뭐, 프로세스가 줄어들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 순서가 바뀌면서 얘가 되는 애가 얘고, 숏자 퍼스트는 아예 대기 큐에 이제 들어와야 돼요. A라는 애, B라는 애, C라는 애가 다 들어오고, 얘가 10이고 30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제일 짧은 놈부터 먼저 처리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왜냐하면, 대기 시간이 줄어드니까, 평균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됩니다. 자, 얘도 아주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애가 이 숏자 퍼스트예요. 좀 이따가 이제 또 이거, 뭐죠? 계산하는 방식들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좀 이따 한번 또 볼게요. 자, 어떤 작업의 서비스를 받을 시간과 그 작업의 서비스 기다리는 시간으로 결정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CPU를 할당한다. 그래서 우선순위 계산식은 대기 시간 더하기 서비스 받을 시간 나누기 서비스 받을 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 써, 써. 야, 거기, 됐었어. 됐었어. 앉아있어. 됐었어. 이렇게 그냥 기억하세요. 됐었어. 아셨죠? 이 순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딱 보니까 이 서비스 시간은 고정돼 있잖아요. 두 개가 같으니까. 그러면 대기 시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보세요. 이게 써니까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지겠죠. 즉 대기 시간이 긴 애들을 먼저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서비스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서비스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처리할 양이 많은 애는 결국은 더 뒤로 밀리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쇼차 퍼스트보다 좀더 효율적인 방식 그런 게 되겠죠.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우선순위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 상대 큐에서 대기한 프로세스에 부여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프로세스한테 먼저 CPU를 할당하는 거래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교착 상태가 나옵니다. 교착 상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그냥 쉽게 얘기할 때 이렇게 4차선 도로가 있다 치자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프로세스가, 이거 A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자, B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가고 있고, D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A라고 하는 애가 가다가 여기서 사고가 났어요. 얘네가 이게 B가 갈 수가 없죠. A도 갈 수가 없고, C도 갈 수가 없고, D도 갈수 없는 이 상태를 우리가 보통 우리 여러분들은 다운됐다고 얘기하죠. 야, 컴퓨터 먹었어. 다운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상태가 바로 교착 상태가 되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 그거를 우리가 교착 상태라고 한다. 다운된 거를 우리 교착 상태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 이상의 프로세스들이 서로 다른 프로세스가 차지하고 있는 자원을 요구하면서 무한정 기다리가 돼서 해당 프로세스들의 진행이 중단되는 형태가 되고요. 교착 상태 발생 필요품 충분 조건이 이렇게 총네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뭐 보통은 그 똥뚜깐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똥뚜깐 상호 배제라고 하는 거는 아주 친한 친구가 둘이 똥뚜깐을 간 거예요. 똥뚜깐이니까 되게 웃기지, 그지? 이제 오프라인 모의고사를 하잖아요. 그 오프라인 특강 이런 데 가보면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 강의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왜 놀라세요? 그랬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단어들이 막 튀어나와서 그런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화장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똥뚜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얘기하니까 이제 어젯밤에 자면서 항상 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잡니다. 근데 딸들이 방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아빠가 방귀를 많이 끼거든요. 근데 제가 좀 방귀를 많이 끼는데 그러면은 그 보통은 그러죠. 그러면 방귀뻥 소리가 나면 딸들이 그럽니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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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그러면 아빠는 아니야. 그러면 아, 아빠 같은데? 아니야. 제가 어제 생각한 거예요. 항문이 없어서 방구가 안 나와. 이렇게 저는 핑계를 대는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아빠는 똥구멍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 써먹었다, 오늘, 그지? 자, 이 똑똑한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쉬운데, 우선 이제 상호 배제라고 하는 거는 아주 친한 친구 둘이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근데 변기가 총 4개가 있는데 다 쓰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자리가 남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사이가 좋은 거야. 정말 똥도 나눌 수 있을 정도 사이가 좋아서, 서로 안 들어가겠다고. 야, 너 먼저 해. 너 먼저, 너 먼저, 너 먼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상호 배제가 됩니다. 자, 점유 대기는 이거는 일진하고 그빵 셔틀하고 생각하면 아주 좋고요. 일진애가 화장실 변기가 하나가 남았는데 거기서 똥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이제 빵 셔틀도 똥이 마려운 거야. 그럼 이제 야, 좀 나와줄래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가 이제 계속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점유 대기가 됩니다. 자, 비선점도 이제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일진애가 딱 앉아 있으면 그 뒤에 있는 애들이 야, 너 나와라고 할수 없잖아요. 안에서 담배도 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그지? 자, 환영 대기라고 하는 거는 이 뒤에 있는 애들이 계속해서 빙빙빙 돌면서 그 실제로 변기에 앉지 못하고 빙빙빙 돌면서 주변을 이렇게 맴도는 걸 우리 환영 대기라고 그래요. 상호 배제, 점유 대기, 비선점, 환영 대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선점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점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비선점은 치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상호 배제, 한 번에 한 개의 프로세스만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이 들어가려고 하거나 혹은 서로 양보하려 너무 양보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상황. 점유 대기는 이미 자원을 가진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에 다른 자원에 할당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예 자리에 앉아서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놈은 그냥 자리 잡고 있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뒤에 있는 애는 계속 기다리는 형태가 되고요. 자, 비선점은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은 사용이 끝날 때까지 강제로 뺏을 수가 없는 상태. 일진이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안 되겠죠? 요즘에는 일진이라고 그러죠. 저희 때는 짱이라고 그랬었는데. 자, 환영대기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미 자원을 가진 프로세스가 앞뒤나 프로세스에 자원을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빙글빙글 도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총또네 가지가 있는데, 예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 교착 상태 발생 조건 위에 네 가지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즉, 예방하는 거죠. 자, 회피인데, 요게 좀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의 발생 가능성을 인정하고 교착 상태 가능성을 피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은행원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은행원 알고리즘 보통은 은행에 가면 우리 번호표를 뽑고 순서대로 오죠.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한테 이렇게 주죠. 그래서 우선
만약에 예전에 은행에 만약에 번호표 뽑는 게 없었다면 은행원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저 교통정리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지? 이게 회피입니다. 은행원 알고리즘 하면 회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발견 뭔지 아시겠죠? 회복 어떤 건지 아시겠죠?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인터럽트인데,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서 잠깐 봤어요. 1과목에서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컴퓨터가 멈춰주는 상황. 앞에 지금 현재 실행 중인 거를 강제로 뺏는 상황. 이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내부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자, 외부 인터럽트라는 거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 내부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니까 이거는 관리자가, 사용자가 멈출 때, 야, 너좀 멈춰라라고 할때 우리가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자, 대표적인 이제 외부 인터럽트는 전원 이상, 전기가 딱 꺼지면은 컴퓨터 꺼지 잖아요. 기계 이상, 컴퓨터 CPU가 나갔어. 자, 그다음에 외부 신호, 입출력, 이럴 때 외부 인터럽트가 발생을 한대요. 입출력이라고 하는 거는 마우스의 움직임이라든지 프린트를 할 때, 혹은 모니터로 출력할 때, 이럴 때 이제 외부 인터럽트가 되고요. 아, 내부 인터럽트는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라고 하고 다른 말로 트랩이라고도 해요. 이것도 하나 적어주셔요. 여기 없네? 왜 트랩이 없지? 함정이죠, 함정. 프로그램 검사 인터럽트라 해서 프로그램을 하다가 프로그램 수행 중에 얘네가 멈춰버리는 일반적으로 다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SVC, 바로 슈퍼바이저 콜이에요. 슈퍼바이저가 누구예요? 프로그래머죠?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인터럽트가 발생하는 이러한 형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똥구멍에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커가지고 지금 아직도 배꼽 잡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또 가끔가다 이런 분도 계십니다. 선생님, 너무 단어가 저급해요. 저는 저급한 사람입니다. 그거 하지 뭐라 그러지 마세요. 자, 인터럽트 종류 중 프로그램에 의해 발생하는 인터럽트로부터 보통 입출력의 수행, 기억장치의 할당, 오퍼레이터와의 대화 등의 작업 시 수행에 발생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프로그래머거든요. 슈퍼바이저 콜이죠. SVC. 자, 프로세서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PCB를 가졌다, 프로세서가 할당됐다, 프로시저가 활동 중인 거다, 비동기라고 그랬죠? 아, 자주 출제됩니다. 자, 교착 상태 필요 발생의 필요 충분 조건이요.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호 배제, 선점, 점유 및 대기, 환영되기 그랬는데 선점이 아니라 비선점이죠. 헷갈리지 마세요. 자, HRN 우선기법 알고리즘 됐었어죠? 됐어, 안 되네. 됐었어. 여기 있네요. 됐었어. 준비 상태 큐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거, short first. 그죠? 준비 대상 큐에서 하고 CPU 할당 스케줄링 기법은 그랬어요.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거예요. 잔여 시간이 아니라 실행 시간이 짧은 거니까 short first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기억장치 관리, 이것도 운영체제가 하는 겁니다. 바로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